그렇죠. 우와. 예, 크다. 맞어. 우와. 오빠도 어서 오세요. 어이구, 오늘은 날씨가 또 화창합니다. 어제 그렇게 비바람 천둥번개 치더니 이제 오늘 완전 화창해졌어요. 밥 먹자. 범주. 포인트 도착. 오우, 되게 예쁘다. 와, 오늘 날씨가 진짜 이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와, 어제는 그렇게 미친듯이 비 오고 바람 불고 천둥번개 치더니 확실히 그 다음날은 엄청 쨔네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오늘 렌즈 타자. 큰 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큰 게 들어왔으면 큰 것도 나올 겁니다. 네, 오늘 렌즈는 가마가츠 아몽자2 4호대고요. 이는 시마노 네마레 BBX8000번입니다. 그리고 원줄은 블랙스트림 10호고요. 목줄은 블랙스트림 8호입니다. 그리고 바늘은 석조 바늘 12호. 목줄은 요 바늘 끝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똥돌 6호입니다. 물이 안 갈 때는 보고 입질이 많아요. 보고들도 많고요. 근데 물이 잘 갈 때는 펜치 입질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육자도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60일 잡은 것도 테트라 앞이고요. 테트라에서 던져서 10m, 15m 정도 던져서 테트라 끝에다 붙이는 거예요. 네, 테트라가 높이에 따라 틀려요. 테트라가 여기 테트라는 방파제부터 테트라까지 나오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간 거리도 짧아요. 그렇지만 긴 데는 그만큼 또 많이 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에 테트라에 보고 밑에 테트라를 추측해서 그 부분에다가 던져서 줄을 딱 잡아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쭉 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 고기가 그거를 밑에 내려오는 걸 보다가 이제 물살에 지가 구멍에 알아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똥돌이 작으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똥돌이 작기 때문에 고기들이 좀 편하게 가져와요. 이물감 없이. 그리고 이제 이거는 더 잘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낚싯대를 줄 거예요. 입질이 크게 이제 돌돔이 들어오게. 요 채비로 뭐 여기서 육자도 잡을 수 있고 오자도 잡을 수 있습니다. 들어와 있으면 지금 고기가 요새 안 들어와서 그렇죠. 전복을 지금 여기서는 큰 게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전복을 원래는 11mm짜리를 가로로 세 조각을 쓸어서 쓰는데 지금은 6조각 또는 8조각을 내서 조그맣게 쓰고 있습니다. 4호나 6호, 5호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던져서 쭉 감아요. 감아서 그 위치쯤 됐을 적에 내려놓습니다. 이거는 구멍치기는 아닙니다. 구멍은 그냥 요 앞에서 내리는 게 구멍치기예요. 테트라 끝에 붙여주는 거예요. 명인 선생님한테 배운 방식인데 이걸로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날 뭐 한 시간 만에 돌돔만 4수. 그렇지! 아이씨, 왜 뽀거네. 뽀거 아니면 여기는 저거면 아이고, 이제 뽀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나올 겁니다. 아, 뽑아도 똑같아. 꺾는 게 하여튼 똑같아. 걸어서, 걸었을 때 힘은 똑같은데, 그거는 그냥 쉽게 올라가. 얘도, 네, 약간, 입질 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그렇지! 힘을 안 써. 아, 나 힘을. 쭈삐디! 그렇지! 돌돔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잘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돌돔이 길이 없어요. 돌돔이다! 돌돔입니다. 초세대요. 돌돔입니다. 삼각두개. 오호! 바로 왔어요. 쓰는 게 다르죠? 사이즈 됩니다. 33자 됩니다.
여러분들 빵 기가 막히죠? 예? 빵 빵빠라빵빵빵 빵빵빵 우와 질코 32 30. 앞에 보세요. 앞에부터 쫙 짰죠. 앞에도 쫙 짰죠. 완전 있고 32. 저 있네. 보이다. 뽀고네 뽀고. 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뽀고냐? 힙을 왜 안 쓰냐? 왜 힙을 안 쓰냐? 뽀거네요. 그냥 저리 가라. 맞어. 뽁뽁. 저리 가라. 가져가. 그렇지 가져갔어. 너 왜 힙을 안 쓰니? 너 왜 힙을 안 쓰니? 실수. 뭐든 실수하자. 이 정도 걸릴 수 있는 게. 그렇죠. 우와. 얘 크다. 불독이다. 와 크다. 아, 이거 한 30 딱 되던가 아니면 29 정도 될 것 같은데 딱 됐죠? 29. 29는 부위용으로 최고 맛있는 사이즈죠? 여기다가 큰 거 한번 나옵니다. 예. 네. 아니 아직 안 가져왔어. 아직 가져간 거 아니지? 그렇지. 우와, 또 뽀거나. 뽀거. 아. 그거는 십수 채우겠네요. 개 어둡네. 오늘 왜 이렇게 어두워? 너무 어둡네요. 날씨. 가져가. 아 끌다 말. 아이고 씨. 그렇지.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 그래도 박으면 안 돼. 어이구 어디로 박으려고 그래. 어이구 어이구 그걸로 박으면 안 돼. 어이구 어디로 박으려고 그래. 어이구. 이거 맞죠? 예. 네.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근데 힘을 써야 돼. 힘을 쓰라고. 요거는 예, 너무 좀 작아서 놔줄게요. 예, 일단. 그렇지. 설마 뽀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우 씨, 뽀고. 짜증나네 이겨. 그렇지. 우와. 크다. 뭐야? 왜 힘을 안 써? 어, 그렇지. 힘 써야지. 그렇지. 그렇지. 불독. 오케이. 그렇지. 어이구. 오 바로 사이즈 말 되는 거 봐라 이거. 오 오케이 오수. 사카 쪽에가 큰 거는 작은 건 많은데 큰 거는 그렇게 많지가 또 않아요. 뭘 입맞춘 건데 이거. 오케이 집 와요. 집 와요. 그렇지 가져가. 그렇지! 그렇지! 뭐냐? 불독이다! 오케이! 좋아요! 오호! 박는 거 보소! 됐죠? 이 사이즈 좋다네. 걸었어요! 걸었습니다! 아, 요건 뽀거네요, 시집을. 그니까. 뽀거. 사람아 이 시불에 좀 그만 불어. 이 그만 부르라고. 마무리합시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어, 우와 딱 좋아하는 거. 오, 오빠들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진짜 타작했는데 오빠 뽀고. 좀 하자.
자, 오빠들 한참 빨리 따라라. 네, 잘하겠습니다, 형님들. 태풍인데 되게 약해요, 착한님. 그냥 추자도 부는 바람 정도. 아이, 돌풍밖에 안 돼. 돌풍 정도. 그, 한잔하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자, 오빠들 짠. 풍자 물이라도. 요즘 이렇게 또 먹으니까 또 괜찮네요. 한번 먹어볼까요, 오빠들? 야, 하도님이 직접 이제 무친 겁니다. 안 부네, 맛있어요.